안녕하세요. 이제 점점 날씨가 한겨울이 되어가네요. 이때쯤이면 집에 귤이 꼭한 박스씩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요리를 해봤어요. 새우는 머리를 떼고 껍질과 내장을 제거해 준비합니다. 손질된 새우에 맛술, 후추, 소금, 다진 마늘을 약간씩 넣고 잠시 둡니다. 새우를 튀기기 전에 소스를 먼저 만들어 둘게요. 귤을 반개 짜서 즙을 만들고 마요네즈와 꿀을 넣고 섞어줍니다. 새우에 전분가루를 넣고 섞어줍니다. 새우와 달달한 귤 소스가 아주 잘 어울렸어요. 저희는 소스에 따로 레몬을 넣진 않았는데 너무 달다 싶으면 레몬즙을 소스에 같이 넣는 것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산뜻하면서 달달해서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우유에 연유와 귤즙을 넣고 잘 섞은 다음 얼려줍니다. 저는 30분에 한 번씩 꺼내서 흔든 다음 다시 얼려줬고, 총 4번 정도 반복했어요. 빙수 위에 올릴 귤 시럽을 만들어 볼게요. 귤을 스퀴저로 짜서 즙을 내줍니다. 한개 반을 사용했어요. 설탕을 한 스푼 넣고 끓여줍니다. 저는 약간 묽은 농도가 될 때까지 끓였어요. 얼려둔 우유 얼음을 꺼내서 숟가락으로 고르게 부숴줍니다. 우유와 연유 맛 뒤에 귤 향이 살짝 나는 맛이에요. 우유를 얼릴 때 귤을 두개 짜서 넣었는데 생각보다 귤 맛이 많이 안 났어요. 귤을 더 넣거나 위에 귤 시럽을 더 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귤을 껍질째 잘라줍니다. 저는 8등분으로 잘랐어요. 그릇에 담고 설탕을 뿌려줍니다. 토치로 설탕을 녹여줍니다. 원래 자몽으로 자주 해먹는데 오늘은 귤로 해서 먹어봤어요. 귤이 자몽보다 수분이 많아서인지 설탕을 뿌려도 금방 다 흡수가 되어버리더라고요. 토치로 윗부분을 태우려고 했는데 자몽처럼 겉면이 딱딱해지지는 않았어요. 맛은 엄청 달달한 귤 맛이에요. 드라이한 와인 안주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귤을 껍질째 잘라줍니다. 팬에 버터를 두르고 구워줍니다.
버터 향이 나는 따뜻하고 물렁한 귤 맛? 찾아보다가 신기해서 한번 만들어 본 건데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 맛이에요. 개인적으로 따뜻하게 익힌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별로였어요. 오늘은 이렇게 귤을 활용한 요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집에 맛없는 귤이 있거나 혹은 그냥 먹기 질릴 때한 번씩 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귤 새우 마요는 꼭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